네, 여러분은 지금 청춘을 노래하던 밴드에서 속물들로 돌아온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러면 브로콜리너마저를 더 깊게 알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두 번째 키워드는 의외의 예능감입니다. 예능감. 지금까지만 봐도 예능감 충만하신 것 같고, 그리고 덕원 씨가 방송에서, 뭐, 여타 방송에서든, 공연장에서든, 멘트 하시는 거 보면은, 예능감 충만하신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습니다. 충만하네요. 아, 이번에 그, 혼자 살아요 뮤직비디오만 봐도, 멤버들 모두 다 예능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. 사실 처음 이제 곡을 쓸 때는 그런 이야기로 또 시작을 했죠.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겪는, 야,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다. 지금, 나한테 잘해야 된다.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해줄게.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상 다 같이 사는 겁니다. 같이 잘 돼야죠. 이런 얘기를 하지만, 일단, 나 혼자 사는 것부터가 잘 됐을 때 또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간혹 이제 스스로 잘 살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살아지는 건 아니거든요. 말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원래 없죠. 혼자 잘 사는 사람, 혼자 잘 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도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면들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비디오 찍을 때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촬영을 하셨다고요? 아, 혼자 살아요. 네. 그랬던 기억이 안 나네? 장소를 옮겨서. 아, 맞다.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덕원 오빠가 리코더를 들고 왔거든요. 리코더를 두 개를 들고 왔어요. 왜냐면 그 뮤직비디오 씬 중에 리코더를 부는 씬이 있었기 때문에 챙겨왔는데, 원래 그 밴드 하는 사람들은 악기가 있으면 손이 가게 돼 있잖아요. 계속 불게 되죠. 네, 그래서 그걸 계속 불어가지고 뱀 나오겠다.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. 왜냐면 촬영 현장에 기타가 한 대만 있었더라도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, 하필 리코더가 두 개 있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. 뮤직비디오 그래서 촬영 거의 끝나갈 때쯤에 향기가 그만!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. 네. 아, 리지 씨는 또 방송 울렁증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, 방송이라기보다 라디오 울렁증. 아, 라디오. 있어요. 네. 아, 그래요? 그런 게 있는데, 막, 뮤직비디오에서는 연기도 막 하시고. 그게 그 뮤직비디오 이후로 뭔가 제가 바뀐 것 같아요. 계기가 됐네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 섭외가 오면 예능 같은 데에도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? 섭외만 해 주신다면. 섭외가 없나 봐. 저는 안 나가려고요. 앞으로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가 이제 어떤 꿈을 갖고 계속 활동을 할지가 궁금합니다. 멀리는 큰 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, 저는 한 두세 단계 앞 정도 보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꿈 이런 건 모르겠고, 일단 지금 하는 걸 잘하자. 건강하게 잘하자.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. 저희 브로콜리 너마저 3집 속물들 나오고 라이브에서 연주를 했습니다. 음악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, 이런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운 거 없었습니다. 많은 청자들이 나이를 들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또 필요한 그때의 음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도 아마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른 밴드로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거의 걸맞는 음악이라는 느낌이라서 그때 필요할 때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브로콜리 너마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